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사무엘상 24장 들어가서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미움을 품지 말고 믿음을 품자는 제목입니다. 사무엘상 24장 우리 1절부터 함께 구약 성경 449페이지 사무엘상 24장 1절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구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삼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 길가 양의 우리에 이런적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려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러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거음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거음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아, 여러분 오늘 제목은 참 재밌습니다. 미움을 품지 말고 믿음을 품자. 예, 미움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돕지 않습니다. 의로운 분노를 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의분 거룩한 분노 외에 미움을 가지는 것 또 마음속에 증오심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품고 갈 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찾아와서 동행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의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망을 가지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시는 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미움을 품지 말고 믿음을 품자. 예, 참 멋있는 말이죠. 사울은 일생 왕이 되어서 미움을 품고 다윗을 미워하는 거예요. 연고 없이 미워하는 겁니다. 자기 자리 노린다. 그래서 그거를 충고하는 아들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믿음을 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이 그렇게 군사들을 몰고 예, 결국에는 자기가 피할 곳이 없어서 적국까지 도망가는 그런 상황까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건드리지 않겠다. 예, 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지켜준다. 방패가 되어주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40편에는 내가 깊은 웅덩이와 구름 속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져 올리시고 나를 반석 위에 두시고 내 발을 견고하게 만드시고 내 걸음을 견고케 하시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 사람은 정말 존귀한 사람이에요. 우주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얼마나 존귀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가진 것이 없어도 우주를 다 가진 겁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겁니다.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늘 쫓겨다니지만 결국에는 왕의 자리에 왔습니다. 결국에는 다윗의 나라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왕 중에 최고의 왕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다윗의 나라를 그리워하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자, 다윗은 믿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든 가치가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모든 가치가 자기 생각입니다. 다윗 저거 죽여버려야 이 내 나라가 든든히 선다. 이 생각으로 이제 3,000명을 거느리고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엔게디 황무지로 갑니다. 자, 그게 오늘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4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사울이 지금 어떤 추격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끌고 갔느냐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며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삼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덜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의 이런 저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자 이제 이 엔게디라고 하는 곳은 염소의 샘이 있는 곳이다. Spring of the Goat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사해 서부 쪽에 위치해 있는 그 요소입니다. 석회석 고원지대인데 거기에 온천수가 많다는 거예요. 온천수가 많은 오아시스인데 동굴들이 또 많대요. 근데 실제로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했던 사람이 일부러 그쪽을 찾아가서 이 다윗이 자기 부하들하고 같이 그 400명 그 숨어 있었던 아니 그런 굴이 있냐 400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엔게디 굴을 보니까 한 굴에 들어가는 입구는 좁은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광장이 얼마나 큰 광장인지 400명이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는 광장. 그런데 그곳에 이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3천의 군사를 거느리고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3천의 군사를 거느리고 갔다가 발을 가리우려 그 굴 속에 들어갔다. 이 발을 가리운다는 용변을 보러 들어간 거예요. 그 용변 보러 들어가니까
옆에 있는 부하를 데리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너 여기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저 안에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하도 안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용변보로 들어가서 바지도 벗고 하니까 그 모습을 거기에 있는 옆에 있는 부하에게 보이기 싫으니까 넌 밖에서 기다려. 그리고 혼자 들어갔을 거예요. 저 기가 막힌 기회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 안에 있던 다윗의 부하들이 야 사울이 혼자 걸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이제 저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 다윗의 위대한 점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 부하들의 얘기를 듣고 아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드리지 마라. 그냥 옷만 베었어. 그런데 옷만 베었는데도 그 마음이 찔렸다고 마음이 아팠다는 겁니다. 이런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이 사울을 이 용변을 가리는데 뒤에서 찔러버리면 죽는 겁니다. 그냥 옆에 있는 부하가 왕이여 당신은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인데 이 죄 없이 이렇게 모함을 받고 이렇게 쫓겨 죽을 고생을 하는데 내가 죽여버리겠습니다. 가만만 있어도 죽습니다. 여러분 사울만 없으면 다윗이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기가 막힌 기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걸 말리는 거예요.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건드리지 마라. 이 사울의 옷을 뱁니다. 살짝의 옷을 베었어요. 그 옷을 뱀을 인하여서도 가슴이 아팠다. 자, 한번 보세요. 5절 한번, 5절.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자, 그 뒤에는요 옷자락을 베었던 걸 갖고 사울의 뒤에서 소리를 칩니다. 왕이여 당신이 내 손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용변 볼 때 내가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제 고백을 하는 다윗의 그 소리를 듣고 이 사울이 얼마나 이 울면서 소리를 높여 울면서 다윗에게 너는 정말 나는 너에게 악을 행했지만 너는 나에게 선을 행했구나. 이 나라가 분명히 너의 나라가 될 것이다. 소리 높여 통곡하며 울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제정신이 돌아왔으니까. 자 한번 보세요. 16절 한번 보세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17절에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붙이셨으니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너희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여러분 이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승리 아닙니까? 예. 사람이 나에게 악을 대할 때 원수같이 나를 멸하려고 할 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예수님 말씀인데 그걸 구약에 실천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을 절호의 기회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는데 이걸 옆에 있는 부하들도 죽여버리겠습니다. 다윗이여 가만만 계십시오. 그때 입만 딱 다물고 침묵만 해도요 사울은 죽습니다. 인간적으로 살 길이 생기잖아요. 이 뒤로 다시 또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요. 그랄 왕 아기사한테 또 도망가요. 거기서 갔다가 다시 도망 나와가지고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피할 곳이 없으니까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쫓겨다니면서 사울만 죽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저는요
이 다윗이 일생에 범한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또 그걸 숨기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충신 우리아를 불러다가 네가 네 집에 가서 네 아내와 함께 품에 안고 자라. 그리고 그 아기가 자기 다윗의 아기가 임신했으니까 그걸 덮기 위해서 이 간교한 술책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충신 우리아가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내 동료들이 다 그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치열하게 목숨 걸고 싸우는데 왕이 나를 불러가지고 집에 가서 내 아내의 품을 안고 자라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충신이 아닙니까?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왕궁 처마 밑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날밤을 세우는 거예요. 야, 저거 어떡하면 좋지 저거. 내 꾀대로 안 되니까 결국에는 편지를 썼어요. 요압 장수 총사령관에게 편지를 써서 그 편지의 안에 내용이 이 우리아의 우리아를 죽여라. 최전방에 전쟁이 격렬한 곳에 앞에 집어넣어 선봉장으로 넣어가지고 죽여버려라. 얼마나 나쁜 생각입니까? 이 간교하고 나쁜 생각을 다윗이 가진 거예요.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충신 우리아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편지를 들고 요압 장수에게 가게 했습니다. 자기 죽이라는 그 편지를 들고 말을 타고 달리는 이 우리아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마태복음 1장에는요. 예, 여러분 우리아의 뭐 이름이 어떻게 나옵니까? 예, 우리아의 이름이 예, 충신 우리아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의로운 사람 우리아로 나오는 하나님이 잊을 수 없는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범했던 그 여인이 누굽니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구를 낳고 솔로몬을 낳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솔로몬이 나왔다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족보를 보면 하나님은요 절대 잊지 않습니다. 의인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악인을 잊지 않습니다. 악인은 그 죄값으로 분명히 심판받는 날이 오고 의인은 그 의의를 인하여 지금 핍박받고 고난받아도 반드시 하나님이 보응하는 심판의 날이요. 의인은 높이 들어주시고 영광스럽게 세워주시고 악인은 반드시 망하는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았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로마 군병들 유대 병정들이 이 빌라도가 끌고 갔어요.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헤로당이 넘겼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혔는데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온 세상이 핍박을 하고 의를 핍박하고 불의를 따라가고 불의를 대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살게 굴고 학대를 하고 그러나 그거 얼마 못 갑니다.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다 지켜보고 여러분 의인은 그 의로 인해 반드시 살게 됩니다. 제3일에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선열들은 끝까지 의로운 길을 가는 겁니다. 왜냐? 제3일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죽는다. 순교를 당해도요. 절대로 그들에게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순교를 당해 죽지만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나는 부활이 있다.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 여러분 이런 종교가 세상에 다시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다윗의 믿음 속에 뭐가 있느냐?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아무리 악이 나를 죽이고 핍박하고 짓밟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면 나는 되는 거야. 나는 승리하는 길이다. 제3일의 부활을 저와 여러분이 굳게 믿고 여러분 믿음의 길을 끝까지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향해 십자가 넘어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편에 앉은 그 하늘과 땅 사이 모든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않게 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골로새 3장 1절에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느니 너희 생명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너희도 영광 가운데 그와 함께 다시 나타나리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열들, 순교자들, 목베임을 당해 죽습니다. 의를 위해 복음 전하다가 죽습니다. 진실하고 의를 위해 정직하게 살다가 죽지만 그들은 죽는 순간에도 찬송하며 가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그렇게 화영장으로 끌려갑니다. 원형 경기장에 끌려갑니다. 사자들 앞에, 맹수들 앞에 찬송을 부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예, 맹수들 앞에서 찢기면서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길이 아니라 찬송하며 가는 거예요. 코바디서 보십시오. 가장 감동스러웠던 것이 바로 그 로마의 언덕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베드로요 당신은 피해야 됩니다. 이 기독교의 수장인 당신마저 죽으면 안 되니까 이 비팍 속에 우리들은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도 당신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간곡히 부탁하니까 할 수 없이 로마를 넘어 원형 경기장에서 벗어나 로마를 그 언덕을 넘어가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 빛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 무릎을 꿇고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네가 버리고 가는 양무리를 위해 다시 죽기 위해 십자가 지기 위해 내가 로마로 간다. 거기서 그냥 거꾸로 지는 겁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 양을 버리고 간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이 어찌 다시 로마를 갈 수 있습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장렬하게 돌아서서 유턴하는 인생. 그래서 위대한 대사도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유턴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베드로는 없습니다. 돌아서서 바로 원형 경기장으로 가는 거예요. 맹수들 앞에서 떨고 있는 죽음 앞에서 믿음이 있지만 죽음 앞에서 떨고 있는 그 제자들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이런 관중석에서 일어나서 그걸 외칩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면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사람들입니다. 찬양하십시다. 찬양하는데 전율이 흐르는 겁니다. 저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이 감동을 넘어서 전율이 흐르는 겁니다. 바로 저거다. 원형 경기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학대하고 죽이러 오는 모습을 보고 즐기고 맹수들에게 찢기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 즐기는 것이 당시 로마 사람들. 나 그들 앞에서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어. 그들 앞에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사자들의 밥이 되고 맹수들에게 찢겨 죽는 순간까지도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도미티안 황제, 네로 황제 이런 사람들이 그런 원형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까? 그런데 횃불 들고 내려와가지고 네로 황제가 아니 이놈도 미쳤네. 이것도 미쳤어. 아니 이렇게 웃고 죽 아니 맹수한테 찢기면서도 이 웃고 죽을 수가 있냐. 이놈도 웃고 있고 이놈도 웃고 있네. 그 모습이요. 기가 막힌 모습 아닙니까? 참 코바디스 도미네 벤후와 같이 멋있는 명화입니다.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그 모습. 원형 경기장에서 웃으면서 죽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이었어요.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어제도 한국에서 연락 옵니다. 뭐 그냥 계속 퍼져나가고 있다.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새 뭐 코로나 걸려봐야 뭐 열흘이면 다 나았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코로나 걸렸을 때 이게 3년을 지나가고 하는데 야 이제 이래가지고 끝나는 거 아닌가. 예, 다시 언제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을 때가 오겠나 싶은데 오잖아요.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환난, 고통, 아픔, 핍박 여러분 지나가는 겁니다. 영원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준은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믿음의 선열들은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넘어 있는 그 즐거움 그 영광을 바라보고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참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주시는 이 참는 신앙은요 참으면서 그 고통과 아픔 속에 감사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면서 참는 거예요. 그것이 멋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의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전도의 길을 맡기고 억울하게 매맞고 들어왔는데 착고에 처했어요. 거기에 백과사전을 보니까 착고가 그냥 고문용 착고더라고요. 벽에 박아놓았는데 엉덩이를 띄웠어요. 찬송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매를 맞았는데 엉덩뼈가 드러나도록 그 플레그램이라고 하는 채찍인데 끝이 쇳덩어리가 있고 쇠구슬이 쇠조각이 있어서 때리면 살갗을 찢어내는 예수님을 때렸던 그 채찍인데 플레그램이라는 그기를 이 바울과 실라가 맞았다. 여러분 피고름이 흐르고 있는 그 고통 가운데 억울함을 당했는데 그들이 그 밤에 한밤중에 찬송했어요. 우리는 역사의 한밤중입니다. 절망의 한밤중입니다. 계속 몰려옵니다. 밀려오는 어둠 속에서 여러분 이 죄악이 밀려오고 어둠이 밀려오고 음란함이 밀려오고 패역함이 밀려오는 이 악한 시대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닙니다. 찬송하며 십자가 속에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 가면서도 찬미하며가 아니라 성찬식 마치고 찬미하며 겟세마네를 갑니다.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고 십자가 지는 그 길을 찬미하며 가셨다고요. 오늘도 찬송하며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말씀 듣고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이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못 건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존경해야지 사울 같은 사람은 존경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침묵하고 있으면 내 부하가 죽일 수 있는 그 인간입니다. 인생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 내가 건드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직접 건드리도록 나는 건드리지 않겠다 하고 주위에 있는 부하들에게 너희들 이 사울왕을 해하지 말라 엄명을 내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볼 때 위대했다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 죄가 나중에 나타나지만 그래도 이 다윗이 위대한 점은요. 그 죄를 숨겨놨다가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아셨습니다. 보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 내려와 왕의 왕관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통회하는 장면이 시편 32편,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설초로 나를 정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나이다. 사람에게 범죄했다 그러잖아요. 나의 기준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얼굴을 가려우지 마시고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나는 모른다 하지 말아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통곡의 눈물입니다. 네. 사람들은 나에게 돌진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 인정해주면 됩니다. 나에게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주시옵소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금식하며 기도했든지 이 뼈가 덜덜덜 떨릴 정도로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든지 그 눈물이 요를 띄웠다고 침상을 눈물로 띄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중심으로 회개하는 하나님이 그 회개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 51편 17절 오늘도 상한 마음을 찾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찾습니다. 고국과 미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이여 이 땅을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찾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삼천의 군사를 모아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그 엔게디 다윗은 잊지 않습니다. 일생에 하나님이 그 엔게디를 잊을 수가 없어요. 죽일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 죽일 수 있는 환경에서 절대 하나님의 종을 내가 건드리지 않겠다.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랫동안 전쟁이 오고 가는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지리라. 우리 인생이 지금을 보지 마시고 점점 잘되는 인생, 강한 인생, 존귀한 인생 되기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야 돼. 기준을 하나님께 둬야 돼. 내 생각에 두지 말고 사람에게 두지 마십시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무릎는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애굽 땅에 종으로 끌려가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을 받아도 그걸 물리쳤는데 또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보통 그쯤 되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죽었습니까?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원망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복수하지 않는 인생, 의로운 마음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요셉을 어제 감옥에서 오늘 총리의 자리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다윗을 세우는 거예요. 다니엘을 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요셉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면 갈수록 잘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잘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내게 속한 자들 다 잘되게 하는 거예요. 예, 사울왕의 겉옷만 베었던 그것으로도 가슴이 아팠던 그걸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은 앉아가지고 응가를 하니 냄새를 풍기고 있는 게 냄새 풍기는 인생입니다. 그럼 다윗은 그 냄새 풍기는 인생,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살려주는 인생이에요. 냄새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더러운 배설물의 냄새가 있고 또 이 배설물의 더러운 냄새를 덮기 위해서 아주 향기가 나옵니다. 향기가 있는 그 향취가 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냄새를 풍겨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 악한 냄새가 아니라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복된 하루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이태리의 어느 수도원에 안토니오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는데 오랜 수도를 겪고는 이제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나 이제 세상에 가도 나가도 유혹을 받아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다. 나 세상의 죄악을 이길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어떤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일단 수도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수도원 밖에 나가니까 수도원 앞에 신발 가게 구두 수선공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수도사가 자기 신발 고쳐달라고 맡겼더니 그 이제 신발 고치고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수도사가 신발 고치는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식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했더니 저는요 아이들이 8명입니다. 나하고 아내 합치면은 모두 10명이 됩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이거 뭐 이거 이렇게 벌어가지고 10명을 어디 입에 풀칠이나 하겠습니까? 걱정이 되네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 거기에 구두수승공이 웃으면서 수도사님 저는요 다만 주님의 종들 오랫동안 편하게 신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발 고치고 수선하는 거 이게 제 사명입니다. 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모든 삶에 필요한 거 내 가족 먹여 살리는 거 다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수도사가요 크게 깨달은 거예요. 아, 내 생각하고 다르구나. 저 사람의 중심이 구두 수선하는 사람의 중심은요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자기는 일생 수도에서 이제는 성자가 됐어요. 어디를 가도 나는 이길 수 있다. 죄악을 이길 수 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다. 그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내가 멀었구나. 나는 내 생각이 나의 기준인데 저 수도사도 아닌 저 사람이 구두수성공이 생각의 기준이 하나님이었구나.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고 그 자리에 겸손해져서 바로 그냥 돌아와서 다시 수도를 일생 동안 했다 하는 그런 실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오래 들었느냐, 성경을 얼마나 봤느냐,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되고 예배드린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인간 중심으로 사느냐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구두수승공처럼 내 모든 삶에 내 가족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하고 복음 전하는 사명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가족들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이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수도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토니오라고 하는 실제 수도사의 얘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 주는지 저는 참 큰 감동을 받았어요. 돌을 얼마나 닦느냐? 아닙니다. 하나도 돌을 닦지 않아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가족들, 내 건강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신앙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자기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하고 내가 죄를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 하나님은 나의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됩니다. 나의 산성이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기도 들어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심 사울이 삼천의 군사를 몰고 추격하지만 그러나 엔게드굴로 도망쳤던 다윗 결국 적국에까지 가야 했지만 하나님이 나의 방패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요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기준입니다. 고백할 때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존귀하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았던 다윗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성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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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돌리세요.